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썸네일 보시고 공감하시면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 눈썹은 제가 눈썹 정리를 접하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그 눈썹 상태고요. 이 이후로 한 4, 5년 정도간 계속 눈썹 정리랑 탈색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 눈썹 정리 영상이 정말 예전에 올렸는데도 꾸준하게 간증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베스트 영상인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눈썹 탈색하는 법, 뭐 탈색약 추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달려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눈썹 탈색을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먼저 눈가 주변은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소량만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썹을 오픈을 해야겠죠? 지금 제 눈썹은 정리한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었고 탈색한 지는 한한달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되게 오랫동안 정리를 하고 탈색을 해와가지고 요 정도로 좀 차분해졌는데 여기에서 저는 좀더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썹이 자랄 때 푸르딩딩하게 자라거든요. 저는 그 푸른기를 잡기 위해서 살짝만 탈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탈색을 하실 때에는 눈썹 주변에 메이크업은 다 지워주시고 눈썹 정리를 하기 전에 하셨더라도 최소한 3일 후에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눈썹 주변 피해서 메이크업을 했지만 이렇게 한번더 닦아주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탈색 부위를 제외한 주변 피부에다가 얇게 크림을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살짝 바르고 진행을 할게요. 크림이 눈썹에까지 닿으면 거긴 탈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만 살짝 발라주시는 거가 포인트예요. 자, 이제 준비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리따움 컬러라이트 헤어 블리치. 눈썹 탈색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4, 5년 정도 전부터 꾸준히 사용했던 제품인데요. 이걸 지금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몇통 비웠는지는 저도 감이 안 오네요. 그때만 해도 눈썹 전용 탈색약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걸 사용을 했었던 건데, 요즘에는 워낙 눈썹 전용 탈색약도 많이 나와 있고, 드럭스토어나 온라인에서도 많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특히 눈가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눈썹 전용 탈색약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딱히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이 제품을 새로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 한 통을 사면은 한 4, 5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제랑 이제가 들어있는데, 헤어 블리치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양이라서 딱 눈썹 탈색하기에 좋은 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믹스하고 도포해줄 면봉들 여러 개, 그리고 섞을 통. 요거는 원래 화장품 뚜껑 같이 이렇게 폭이 조금 좁고 살짝 깊은 이런 크기의 통이 가장 섞기가 편한데 지금 저는 딱히 없으니까 어제 다 먹고 남은 이 나뚜루 아이스크림 뚜껑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종이가 아닌 이런 플라스틱류 같은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용법대로 섞어주면 되는데요. 일제가 1, 이제가 3, 1:3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만들었을 때는 바른 다음에 다시 만들고 바르기 힘드니까 이왕 만드실 때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션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보니까 이 파우더 양이 늘어날수록 좀 방치 시간이 짧아져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제랑 이제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잘 섞어줄게요. 저는 방치 시간은 따로 재본 적은 없고요. 그냥 수시로 체크해서 적당한 밝기에 걷어내주는 편이에요. 탈색 양마다 그리고 개개인의 털의 굵기와 개수 그리고 색소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재서 하는 것보다 그냥 상황에 따라 조절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빼고 싶은지도 다 다르고 이번에 한번 시간 체크를 해볼까요? 이제 발라볼게요. 바를 때에는 눈썹 숱이 더 짙고 많은 부분인 눈썹 앞쪽, 요 앞부분부터 발라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콕콕 찍어두고 사이사이를 이렇게 면봉으로 쑤셔줄 거예요. 이게 골고루 바르려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동시에 작업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만 먼저 하고서 여기 나중에 하게 된다면 색깔 차이가 있겠죠? 특히 여기 앞쪽에 튀어나온 눈썹들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주 섬세하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튄 것들은 여기 뒤에 있는 면봉으로, 깨끗한 면봉으로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서 조금 두텁게 이렇게 얹어놓을게요. 끝까지. 좁게 바르면은 오히려 이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이 염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오버해서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제가 눈썹이 너무 진해서 있었던 썰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뭐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짱구고 송충이고 이런 거는 뭐 일상이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뭐 눈썹 문신했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진짜 엄청 자주 있었던 일이고,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새내기 OT를 갔는데 초면인 친구가 저한테 처음 건 말이 혹시 눈썹 문신했어? 였어요. 친구들이 제 캐릭터를 그리면 항상 눈보다 눈썹이 더 크고 진하게 그렸을 정도로 저 진한 눈썹이 제 트레이드 마크였긴 하지만 제가 밝은 모발로 염색도 자주 하게 되고 또 이게 눈썹 모양이 달라지면 인상이 바뀌듯이 눈썹 컬러가 바뀌어도 인상이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눈썹 숱이 많고 진하면 눈썹 그리기가 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살짝 보면 5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확인은 여기 눈썹 끝쪽부터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살짝 걷어봐줘요. 어? 벌써 바뀌고 있다. 벌써 바뀌고 있다. 저는 조금 밝게 빼놓는 게 더 좋아서 다시 넣어둘게요. 다시 숨겨놨어. 여기 끝부분도 보면은 이제 살짝 걷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걷을 때에도 한 번은 전 걷지 않습니다. 이 뒤쪽부터 굵은 것부터 걷어내주고요. 좀 더 이렇게 쑥쑥 쑤시면서 안에 염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고, 보통 겉에 부분이 좀 탈색이 잘 되고 안쪽 깊숙이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꾹꾹 눌러가지고 마지막까지 조금 더 방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닦아내고 나면 조금 더 밝아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뀌었나 싶을 때 닦아내줘야지 조금 더 놔둘까 하다가 모나리자가 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면봉으로 다 닦아내주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 화학 재료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해주셔도 좋고, 지금 저는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너를 묻혀가지고 닦아내줄게요. 보통은 세면대 가서 세수하면서 닦아내주는 편이에요. 짠! 이렇게 닦아내줬으면 진정크림을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탈색한 주변 부분이 조금 빨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크림을 발라주시고 눈썹 정리를 하시더라도 꼭 최소한 하루 정도 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눈과 피부에 자극이 덜할 거예요. 저는 지금 갈색 모발이라서 이 정도로 뺐는데, 탈색 모이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방치를 해두시면은 더 밝게 빠질 거고요. 과거에 저처럼 막 아빠 수염처럼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털이 나는 친구들도 이렇게 눈썹 탈색을 살짝만 해주시면 색이 잡혀서 좀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이것도 꽤나 요청이 꾸준히 많이 있었던 영상이라서 많이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댓글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조만간 밝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